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내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번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늘 이거 할 때마다 썰렁하죠? 자, 잘 오셨고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이루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그 행동, 말구유기를 잘랐던 그 행동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처럼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내 입에서 나가면, 내 입에서 표현되면, 내 입에서 선포만 되면 하늘의 열두 군단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후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할 때 여러분 어떤 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선한 왕, 다윗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그의 행위를 따르더라 라는 왕들은 거의 다 선한 왕이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더라 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바알을 섬기고 여지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왕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왕이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표했던 왕이 이제 2000년 전에 이렇게 어떤 모형으로 옵니까? 성경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신비예요. 더 이상 거기서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항상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건들면, 그냥 만지면,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그분과 대화하면, 그분과 언변을 나누면 다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특히 그분의 기도, 그분의 많은 능력 가운데서 이제 기도의 측면을 봤을 때 그분의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무릎 꿇면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입술로 선포하면 바다와 바람도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노영구 기자님 처음 전화할 때 이제 인터뷰했던 기자님 아시죠 여러분? 그 기자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두 번째 인터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 기도도 아니고 원터치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받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케줄로 한번 보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이쪽 가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왜냐?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사야가 예표했던 말씀을 여기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자님도 그랬지만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비밀, 응답받는 기도를 능력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근거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필리핀의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중보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이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청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자님이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기도는 많은 우리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실 때 그분들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기도문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 다 믿음의 사람들은 와서 무엇을 달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그 약속의 조상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니 아버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였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기도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은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생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잠깐 죄악 가운데 벗어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의인의 기도에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의인들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담대하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다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내 말로 실패하는 기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이게 100% 응답받는 기도로 전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내 위에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내가 마음의 병이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끌어당겨가지고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 와,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기억하여 너의 간구에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처럼 찾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들을 때도 예수님은 단순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이말 저말 끌어다가 저말 이말 끌어다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되면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들으라. 제발 귀를 좀 열고 들어라. 제발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들릴 때도 됐는데 왜 안 들리냐?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 나에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아멘. 여러분 제 기도를 보면 저도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제 말로 많이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네 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이런 이렇게 해서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벗어나는 말씀,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성취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 눈으로 읽어도 됩니까? 벙어리가 아니면 여러분 다 소리 내어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은 참 지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왜 크게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말로 얘기하면 귀로 들립니다. 아멘. 한번 읽었죠? 귀로 들었죠? 두 번 읽었죠? 눈으로 읽었죠? 세 번 읽었죠? 마음판에 새겨지죠? 네 번 읽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읽고 이렇게도 읽고 소리 내어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듣는 거는 잠자실 때, 주무실 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잠잘 때 듣는 뭐 악한 영을 쫓는 뭐 많아요. 여러분 많으니까 여러분 골라서 들으시고 또 시간이 되면 성경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들 다 어떻게 죽습니까? 성한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성한 사람들이 없어요. 목이 잘리거나 다 돌맞아 죽었어요. 왜냐? 다른 소리들 하고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늘 고난과 박해와 같은 역할들을 했다. 자, 그들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얼마나 홍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집니까? 저보다도 얼마나 유능한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의 말씀이 이렇게 유튜브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들 아시죠?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 말씀이 움직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쉐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쉐마에서 시작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마가 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렸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견고한 진들을 다 깨고 무너뜨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게 직접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아, 이 말씀 정말 꿀과 같다. 아, 잘했다. 이 단어 한마디에 넘어지고 단어 한마디에 능력이 임하고 단어 한마디에 감사와 기쁨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레마의 말씀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막 3시, 4시 와 3시, 4시 왜 외부에서 다 그렇다 치고 어떤 분이 이런 권사님이 이런 저한테 문제를 해서 목사님 솔로몬 다음과 같은 그 지혜와 지혜를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옵소서 라고 문자 하나 탁 던졌어요. 솔로몬 이후로 그와 같은 지혜는 없는데 그 말씀을 있는, 어? 예수 그리스도 외 없는데 아멘.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여기 오늘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했던 그 계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른 말에 계시하지 않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계시했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로 그냥 주둥이를 그냥 이불을 확 치고 그냥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떠한 집사님이 나는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이 사람은 옛날에 권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했대. 너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 가면 너는 교회 가면 오히려 넌 실족한다. 넌 오히려 가면 거 교회 가면 너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만 들어가면 너는 실족하고 너는 상처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사로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언 가운데 서 있지 않았습니까? 시험 한 번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한 번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언입니까? 그건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움츠리게 만들고 그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력하지만 그냥 돌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예언을 줍니까? 나는 너에게 세상에 주지 않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너는 나에게 오면 기쁨이 있고 나에게 오면 구원이 있고 나에게 오면 그런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까지도 나는 너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 후자는 안 믿어요. 목사님 한 번 더 얘기할 곳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가끔 제가 그러죠. 쏙!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해봐야 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계시는 여호와의 쉐마의 말씀. 아멘. 이 쉐마의 말씀이 성령께서 레마로 임할 때 그게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 안에 비밀이 있고 여기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조직 신학자들 제가 한 4년을 쫓아 하버드 대학교 나온 우리 학교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청빙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다 뿌리시고 그냥 조그만 이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교 교수를 제가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도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주의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막 얘기하는데 딱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딱 하나 깨달아가지고 막 교수님이 막 써가지고 우주의 이론을 이게 도대체 신학이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안에서 그거를 싹 얘기하면서 하나를 딱 들이키는데 거기에 제가 깨진 거예요. 거기에 깨져가지고 로마서의 말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음가운데 불을 들고 확 일어왔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때 막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저요! 뜨거워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신학을 A+를 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노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B를 맞았나? B-를 맞았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는데 오 그러는 게 사람들이 다 몰라. 다 모르는 놈이 다 졸고 있고 다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들 그런 분들 지혜는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이런 우리는 훌륭한 여기 우리 김은영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각오하고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어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 교회 목사님이 성령이 임해 가지고 성령이 자기는 안식일 교회 다니는데도 성령이 있는데 근데 자꾸 안식일교는 어때? 그런 거 없어. 다 없어. 그냥 막 가르치고자 율법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 주고 뭐 사먹으면 주고 맨날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야 목사님에서도 방언은 있는데 그게 갈등이었어요. 방언이 있다. 성령님이 야 가자. 그게 받는 걸 가자. 일어나. 너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나도 해서 백석대학교를 들어가서 백석대학교에 다시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요 별내에서 전화해서 오후에 3시 와. 제가 거짓말 하나 보세요. 3시 옵니다. 3시 와서 자기 양심상 그렇게 못 가르치겠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중력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우신 부유함과 기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천연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깨끗하고 방향성만 맞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당신의 그런 능력이 저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던 시간을 갖습니다. 3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 더 무서운 사람 바로 말씀은 없고 그냥 계시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죄만 하죠. 바리새인적 정죄만 합니다. 신고만 해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계시만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이 메이저 큰 교단에서 우리 자매님들 안수를 잘 안 주니까 그냥 지하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은사를 잔뜩 받아왔어요. 잔뜩 받아와가지고 전화하면 다 그런 소리.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예언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낮은 예언 좀 해주세요. 낮은 어떻게 해야 하나 봅시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보면 다른 사람 그 목사님이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안 본대. 세상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요. 저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거는 왜 왔습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 거를 가져가려고 왔습니까? 좀 너는 좀 세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얻으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어디 있어요?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그냥 신비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그냥 막 이 엉뚱한 환상과 엉뚱한 막 그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방 종교 다 섞여가지고 계시를 푸는 거예요. 들어보면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많이 와요.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스톱시키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직 목사님은 거기까지 못 오셨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자매님 이전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까?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 하다가 성령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비하고 이런 것들만 마술사 시몬처럼 설명해서 샀는지 어디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매님 입술에서 제가 말씀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말씀이 있고 맨 신비한 얘기. 그걸 여러분 터부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저랑 통화하면서 신비한 얘기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다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벗어났다면 제가 스탑시켰을 거예요. 못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 무서운 사람, 이렇게 더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계시만 있는 사람,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권면할 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다 지금 지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꿈과 환상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꿈으로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세요. 꿈으로 이렇게 하면 아 서목사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맞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아 갑자기 또 촌스럽게 꿈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그 꿈이 맞는 거예요. 아 꿈으로도 현모하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꿈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목사님의 꿈은 항상 성경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것이 제가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 안에서 끌어오고 말씀의 표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 그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 엎드려 준비하자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또 그 지혜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자 다시 또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시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해주시고 열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계시하고 때로는 의의 말씀으로 때로는 천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구원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지혜도 임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다 빵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저 안에서 누가 갇혀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시, 어떤 능력과 어떤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에서 선포하는 것도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그리고 찬양하면 여러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도 행하는 거잖아요. 입술로 행하고 기도로 행하고 삶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기도에 더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전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행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구하는 거 행하면서 두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그쵸? 성령님 감동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권한과 권위로 들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여기까지 행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행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완전 실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음. 자 하나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한 가지가 더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여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 안에 계시가 있고 내 안에 지식이 있고 내 안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독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비꼬면서 비유한 겁니다. 야, 그 지식 잘하는도다. 제가 지금 연출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잘하는구나. 야 그 정도시면 교수 정도는 하겠구나. 부흥사 정도는 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 정도?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만 알고 진정으로 삶에서 행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그 아는 지식은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믿고 안다. 그 정도는. 귀신은 믿고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행하면 무저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꼬시시죠. 다른 말로 야 먹어봐라. 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 막 못하게 만드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 거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는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와라. 시험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만한 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냥 귀신들과 같은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닥놓을 믿음과 큰 지식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 감동된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냐고 베풀지 않냐고 여러분 쏟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냐면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다 믿습니다. 행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믿는 것도 행하십시오. 이 말 참 좀 아이러니한데 믿는 것도 좀 행하세요. 진짜 믿었으면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행함대로 움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절뚝해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연습을 걷는 거예요. 제 부끄러움이지만 제가 다리가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바울 닮아가지고 약간 오자형 다리.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청바지 입은 친구들, 반바지 입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 다리를 못 내밀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치료를 할까? 막 찾아봤어요. 저기 저 아산병원에 사니까 300만원이신데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치료할까? 근데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잘라가지고 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키가 한 3cm 커진대. 그 여기가 막 철퇴를 박아야 되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한 달, 세 달 정도는 못 건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다리가 약간 쉰 분이 기도해가지고 일자로 됐어요. 제가 그걸 알아. 그분이 처음 올 때 왜냐면 다리 빈 사람은 다리 빈 사람이 눈에 보여.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니까 권사님 나랑 틀릴 게 없구나. 성령이 충만하겠구나.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구나. 했는데 진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뼈가 막 으득으득 하면서 척추가 맞춰지고 무릎이 막 찌릿찌릿하니까 다리가 일자로 되고 어느 날 이 집사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치마 얼마나 입고 싶겠어요. 이쁜 다리 보이면서. 그냥 다리가 약간 오차되면 그거 감추려고 긴 치마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바지를 좀 펑펑한 것만 샀어요. 이거 안 보이려고.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저는 기도하면서 아, 이 다리가 펴질 거라고 믿고 일자를 연습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붙으면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용히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 한 것처럼 얘기하라. 콜콜콜 하면서도 쾌평 있는 그 조용히 목사님, 나 한 것처럼 뻔뻔하게 믿음으로 나는 나았다고 얘기하면서 고백할 때 이거에 바로 믿는 것도 행하라는 이 표현이에요. 아멘 했으면 아멘도 행하면서 믿어라. 행하면서 아멘하라 할 때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잘 기다리셨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스케줄을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다 기다리시고 피하시고 움직이시고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오늘 검과 뭉치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검과 뭉치를 가져온 놈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또 망치와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너희들이 망치와 검을 안 가져온 것 뿐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망치와 이렇게 팔 제자들이 와서 내가 팔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지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면 다 망치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이 기도를 제목 보면 다 망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광야에 들어가고 또 광야에 들어간 것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얼마나 성급한지 얼마나 정말 급한 사람들은 그냥 죄라도 짓는 거예요. 성급하니까 권사님이 애를 데리고 절집에 가고 권사님이 애를 데리고 부장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성급하니까 여기가 아니더라도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데려가고 정신 분석하는 그런 어떤 데 막 체면술 하는데 애를 데려가고 애는 멀쩡한데 그 책이 제가 써있죠. 아이는 멀쩡한데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이렇게 상처입고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꼽히는 늘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건 따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지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모든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어떤 유익을 주냐면 많다라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많다!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끌어당기고 계속 선포하면 그 말씀을 계속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많은 다양한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요?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안 들은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시작.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눈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겸들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나 그 수를 셀 수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써도 써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사라도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것을 이전에는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이방 종교로 하나님 그냥 기부업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얘를 이 아이들을 죽이지 못해서 그거 막지 못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너희에게 다 값없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먼저 성취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리고 나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런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다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제 주고 오늘 주고 내일도 주고 영원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리세요. 아멘. 질병에서 치유받고 누리시고 감사함도 누리시고 기뻐함도 누리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쓸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이제 세상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나타내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록된 모든 말씀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어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때 셀 수도 없는 이 축복과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저 백성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있다면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시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봉헌하는 데 있어서 특성 우리 신주아 집사님께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라는 찬송 가지고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